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하루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에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죠. 우리 시장 고점을 높이곤 있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마의 2,900까지 단 9걸음, 9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지표가 2,900 목전에 있는 지수를 끌어내릴지 아니면 미증시와 디커플링되면서 지수가 2,900 위로 날아오를지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는 강하고 코스닥은 약한 흐름이 2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81% 상승한 2,891.35포인트, 4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900선 코앞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되더니 그 폭을 키우면서 0.7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852.42포인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코스피는 강했지만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6,068억 원 순 매수에 나서며 지수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479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고 기관도 8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3거래일 내내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기관이 1,649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8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99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는 대체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투톱은 생각보다 약했는데요. 반도체 투톱 오후 들어서 반락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1% 넘게 오르다가 결국에 0.23% 약세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4% 넘게 치솟다가 0.8%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신에 강했던 건 2차전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포스코홀딩스가 6% 넘는 상승세 시현했고요.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 셀트리온도 좋았고 KB금융도 4거래일 만에 2%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대형주는 대체로 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이 1%, HPSP가 7% 넘게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일부 헬스케어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HLB가 4.27% 낙폭을 기록했고 삼천당 제약도 3.74%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2차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켐이 3.7% 추가 하락했고요. 클래시스도 2.5% 약세 기록했습니다. 1380원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환율이 내렸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5원 90전 떨어져서 1378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금리를 3.5%로 12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 검토를 공식화했다고 밝힌 영향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외 환율은 더 내렸는데요. 미국의 CPI 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돈 영향입니다. 1372원 20전,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약세장에서도 강하고 강세장에서도 강했던 게 바로 전력 인프라 테마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다소 주춤하기도 했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AI 발전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섹터를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7월 강세장을 전망하면서 미국향 수출 수혜를 받을 전력 인프라 테마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선과 케이블 그리고 변압기의 수입 수요가 한층 더 레벨업 됐다는 평가입니다. LS 증권에서도 해상 풍력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질 수출 모멘텀을 다음 주 체크포인트로 제시했는데요. 영국의 총선 결과로 친환경 정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그간 부진했던 해상 풍력 지원 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면 국내 풍력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고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 밸류체인 측면에서 전력 송전 설비 수요 역시도 성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LS증권에서는 수혜주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테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상승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라는 이 보고서들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장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 체크하시죠.
오늘은 일본의 5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밤에는 미국의 6월 PPI가 나옵니다. 또 갤럭시 Z 폴더블폰 사전 예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폴더블폰 성과에 따라서 IT와 휴대폰 부품주들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우주연구위원회가 개최되고 하이브 소속 빌리프 랩의 엔하이픈이 정규 2집을 발매한다고 하는데요. 우주항공과 엔터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볼 섹터는 로봇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로봇주가 강했는데요. 두산그룹이 로봇 사업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산그룹은 두산 밥캣을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지분 매각 대가로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고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 잔여 지분을 공개 매수해서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만든 뒤에 상장 폐지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두산과 이렌시스, 에브리봇,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관련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간밤 마감한 미증시를 두고 역대급 기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커졌지만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소형주들만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